이상민 남상미 결별 이후 집안. 남상미가 양평의 집을 공개한 가운데 과거 연인이었던 이상윤과 결별한 사연이 화제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배우 남상미와 이상윤은 2010년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연인 사이로 호흡을 맞추며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었는데요. 이후 2011년 6월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 함께 출연해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임을 선언했다. 특히 두 사람은 각종 공식 석상에서도 서로를 언급하며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갑작스러운 결별 소식이 전해졌고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양측은 싸우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각자 활동이 바빴던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며 특별히 불편한 사이로 남지 않고 편안한 동료 사이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상윤이 13년 만에 서울대를 졸업하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는 MBC 월화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의에서 광해로 열연 중인 이상윤과 인터뷰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13년 만에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들었다는 리포터의 질문에 이상윤은 정말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 원래 졸업이 시원섭섭한데 나는 시원하기만 하다. 드디어 졸업하니까 홀가분하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공공학번인 이상윤은 연예계 데뷔 후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 졸업이 미루어졌다. 그러나 올해 1학기에 복학해 졸업 논문을 제출하면서 드디어 졸업 요건을 갖춰 빛나는 졸업장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